차량 산타페 DM입니다. 저희 단골 고객님이시고 차 안 오면 쭉 지그시 밟아보세요. 쭉 그 한번 바뀌었고요. 또 계속 밟으세요. 놓지 마시고 엑셀에 이거를 놓지 마시고. 네. 자 오늘 차량은 산타페 DM입니다. 저희 라파 플러스 1, 라파 플러스 2, 뭐 저희 제품 전 제품 거의 다 차량에 장착한 차량이고요. 오늘 오셔갖고 지난번에 탄 R타입 하나 스로틀에 이제 보상 판매 해드렸었고 오늘 저희 탄 배기 시스템이 이제 출시된 거 아시고 중통 하나 그리고 엔드머플러 두 개 탄 배기 시스템으로 교체하고 엑셀 뛰세요. 지금 빨간불입니다. 탄력 중에 항속 지금 거리도 더 늘어나고요. 그래서 3개 보상 판매해서 지금 장착하고 테스트 주행 나왔습니다. 조금씩 바뀌려고 그러는데요. 운전수가 아니 처음에 네. 아까 저번에 네. 나왔을 때는 네네네 좀 괜찮네요. 아 그렇다니까요. 아까도 많이 좋아졌네. 많이 좋아진다니까요. 이제 탄 흡기가 들어갔으면 탄 배기가 같은 시스템으로 밀어주고 당겨줘서 빼주기 때문에 역류되는 공기가 배기로 나와서 역류돼서 들어가는 것들을 다 커버해주고 다 쭉쭉 빼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가 더 잘 나갈 수밖에 없고 모든 게 좋아진다고요. 지그시 쭉 밟아보세요. 저 차를 따라간다는 생각으로 쭉 계속 한번 바뀌었고 또 밟으세요. 계속 그 힘으로 계속 밟으세요. 그렇죠. 지금 바뀌었고 또 계속 그 힘으로 밟으세요. 또 바뀌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운전하듯이 하시면 돼요. 지금 스무스하게 되게 잘 바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벌써 잠깐 밟았는데 뭐 거의 80km 육박하고 있고요. 저 위에서 유턴해서 내려가시죠. 지금 잘 먹었어요. 저기서 유턴에서는 차가 없으니까 지그시 한번 좀 밟는다고 생각하고 쭉 밟아줘 보세요. 여러분 이 가속되는 게 지금 예 기가 막혀. 이제 계속 밟아보세요. 저 위에 가서 유턴해도 되니까 더 가세요. 자 이제 엑셀 떼보세요. 야 계속 밀고 가는 힘이 더 좋아진다. 네 저기서 유턴할게요. 아 차 상태 좋아요 지금 사장님. 이거 다른 분이 이 차 몰면 놀랄걸요. 이게 지금 산타페 경유차가 맞는지. 여기서 유턴이요. 거의 자가용 수준이에요 이거는. 지금 휘발유 차량 모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니까. 공명음 하나도 없죠. 아까 제 기아 전속점 될 때 공명음도 하나 없지. 그러니까 지금 기술 대표가 오늘 그 얘기를 잘 했던 게 사장님이 이제 그 직업상 운전 습관이 그렇게 배기셔가지고 좀 요때 되면은 좀 뗐다가 다시 또 밟는 그 습관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오시면서 제가 계속 그대로 밟으세요 밟으세요 하니까 계속 밟으니까 기아 변속도 부드럽게 그냥 툭툭툭툭 다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공명음도 하나도 없고 진동소음도 더 좋아지니까 재밌어진다니까요. 차가 저희 거 하게 되면 진동이 더 전해본도 좀 많이 떨어진다. 많이 떨어진다니까요. 이게 타면서 계속 좋아져요. 왜냐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ECU도 인식하는 시간도 필요한 거고 사장님이 일단 운전 습관이 이렇게 바뀌게 되면 자연스러워 더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업상의 그 운전할 때 딱 버리고 이 차를 딱 타는 순간은 저희가 말한 걸 생각을 하고 그렇게 타세요. 그러시면 돼요. 유턴하면 차 없으니까 지그시 한번 쭉 밟아보시자고요. 1, 2차선 들어가시면서 그냥 쭉 밟아보세요. 쭉 지그시 계속 밟고 계세요. 쭉쭉 또 바뀌었고요. 지금도 바뀝니다. 바뀌었고요.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되는 게 타이밍이 딱 오잖아요. 이제 이걸 이용하셔야 된다고요. 이제는 저 빨간 불이면 엑셀 뜨셔도 돼. 탄력적으로 쭉 가는 거야. 이해되셨죠? 아 이제 그렇게 하시면 돼. 이제 지금 하고 계시네. 그렇게 전에 같아서 벌써 한 몇 번 떴다 밟았어. 그거예요. 그거 요 초반에만 이렇게만 하시면 사장님 아무 문제 없어요. 고속도로 올려서 달릴 때는 얼마든지 그것도 다 되니까. 오늘 기술 대표가 같이 타가지고 그걸 말씀을 해주셔갖고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그것만 바뀌면 이 차는 아무 문제가 없어. 사장님 운전 습관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 사장님이 전화 왔을 때 기술 대표한테 얘기를 했어. 내일쯤에는 같이 좀 운전을 해봐가지고 이렇게 하자 그랬더니 기술 대표도 그렇게 하고 딱 한 거예요. 그걸 차량, 그렇지. 이런 식으로 계속 밟으세요, 계속. 또 바뀌죠? 또? 쭉, 좀 밟으세요. 3단까지만 그냥 이렇게 바뀌는 것까지만 하게 되면 사실 시내 주행에선 지금 벌써 3단 바뀌었는데 70km잖아요. 이렇게 달릴 이유가 없어. 맞잖아요.
초반에만 이렇게만 하시면 돼. 나머지는 사장님 운전하고 싶은 대로 하고 멀리 신어보고 발 떼는 것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좀 쭉 한번 밟아보세요. 또 차 잘 힘 받는 게 갑자기 한번 훅 밟아보세요. 봐봐요, 힘 바로 쓰잖아요. 경유차가 이렇게 바로 힘 안 써요. 그죠? 이거라니까요, 사장님. 심지어 안 찍고 있는데 110, 120이잖아요. 이렇게 될 수가 없다니까요. 엑셀을 덜 밟아도 힘을 써요, 이제. 배기 시스템이 들어간 게 이렇게 바뀝니다. 떼고 그냥 가도 계속 하잖아요, 그냥. 네, 이거예요. 다시 이제 좀 속도를 넣어야겠다. 한번 쭉 밟아보세요. 바로 힘씁니다. 쭉 밟아보세요. 이거 엑셀 방 상당히 빠른 거예요. 지금 사장님도 살짝 떴다가 지금 다시 살짝 밟은 거예요. 전 옆에서 다 알아요. 이거예요.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저 밑에 두 번째 신호에서 유턴 할게요. 토요일 아침 뭐 저희 매장에 7시 50분에 도착하셔가지고 기술대표 아침 일찍 나와서 지금 작업 완료했고요. 하여튼 그 초반 스타트에서 3단 기하면서 이렇게 뚝뚝 바뀌는 거 아까 말씀드린 거 고순간까지는 밟아주세요. 엑셀 뛰고 브레이크 밟으셔야 돼요. 계속 밉니다. 이렇게 여기서 유턴 할게요. 그렇게만 타세요, 사장님. 예. 그 연락 주시고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복 많이 받으세요. 운동은 욕심내지 마시고 살살살 하십시오. 예. 사장님 좀 오래 뵙고 싶습니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네. 네.